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차박 캠핑, 그 중에 카니발 컨버전 된 하이루프 차박 캠핑 전기 장치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최적의 전기 장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럭셔리한 아트원 황제 차박 캠핑카 모드는 일단은 접어두고요. 자, 오늘은 전기. 자, 카니발은 사열 싱킹 시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열 싱킹 시트는 거의 승차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카니발 사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함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납함 속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전기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요. 자, 캠핑카 2박 3일, 3박 4일 쓰는 용도가 아니면은 일반 차박 정도는 1박 2일 정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전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작업장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 나는 거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다시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가장 필수, 어떤 시동을 끈 상태에서 차 안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요즘에는 딥사이클을 사용을 안 하고 대부분 인산철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100암페아를 저희는 넣습니다. 만약에 더큰 전기를 요구한다 그러면 트렁크의 어떤 사이즈 때문에 200암페가 필요하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병렬로 연결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100암페 보조 배터리면 1박 2일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13.2볼트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 보조 배터리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외부 충전기도 있지만, 카니발에는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주행중 충전기. 주행중 충전기 역시 30암페를 쓰고 있고요. 암페어가 뭐 50암페, 60암페어로 올리면 금액도 그만큼 상승하겠죠.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박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여름에도 새벽에는 추워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것은 무시동 히터, 가솔린 및 경유 두 가지가 나오고요. 가솔린보다 경유 그 무시동 히터가 좀 저렴합니다.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고요. 디젤 전용이고요.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바로 송풍구를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해주는 이유는 송풍구가 막히면은 자주 에러가 뜨기 때문에 최적으로 맞춰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전기 장치에는 컨트롤 하는 릴레이, 그 다음에 휴즈 박스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배선이 사실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신의 손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기 장치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물론 인버터를 추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버터 역시 220V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옵션 추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트원 전기 장치, 무시동 히터, 그리고 시가 아울렛, 그다음 USB 충전 아울렛, 그다음에 오디오 스위치가 있는데요. 오디오 스위치는 저희가 스카이라이프나 모니터를 시청할 때 보조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하고요. 대신에 소리는 전체 스피커가 아닌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기 장치면은 밤새 무시동 히터를 틀고 밤새 TV를 시청하고 밤새 이렇게 충전을 해도 되는 그런 버전이겠죠. 그럼 주 배터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차박 시 가장 즐거운 어떤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전기 장치를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전기 장치를 주제로 오늘은 유튜브를 마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